네, 안녕하세요. 저는 뭐 특별히 천문학자로서라기보다도 그냥 어두운 밤하늘을 나가서 보고 거기에 빛나는 별을 보면 아마 저뿐만 아니라 누구나 아름다움을 느낄 거예요. 이제 거기에 나아가서 저 경우는 그 별들을 보면서 아, 저게 내가 연구하는 거구나. 수학 문제를 풀고 물리적인 원리를 공부하고 하는 단계를 이제 지나서 내가 보고 있는 이 밤하늘의 천체들을 실제로 연구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더 이상 신나는 일이 없죠. 제가 좋아하는 천체 뭐 특별히 꼽으라면은 좀생이별? 아, 영어로는 이제 플레아데스 성단인데요. 한자로는 묘수, 일본어로는 수바루. 동북아시아 나라 사람들이 다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별자리고요. 저도 좀생이별이 가을에 뜨면 아주 마음이 이렇게 기쁜 생각이 항상 듭니다. 플레아데스 성단이 한 10개 정도의 그 별들이 이렇게 막 한 곳에 뭉쳐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점생이라고 했나 보죠. 먼저 시뮬레이션을 하고 싶은 우주 모형을 이제 택하죠. 우주 모형이라고 하는 거는 그 초기 조건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우주 팽창을 집어넣어서 거기서 천체가 생성되는 것을 볼 것이냐 하는 이제 그런 건데요. 우주 모형을 선정을 하고 그 우주 모형이 예측하는 초기 조건을 발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메모리가 크고 속도가 빠른 컴퓨터에 방대한 양의 이제 초기 조건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이제 중력과 또 주체 역학의 그 힘을 고려해 가지고 진화를 시켜서 거기서 천체가 생성되는 것을 계산을 하고요. 그 생성된 천체들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를 이제 분석을 해서 거기서부터 많은 사실들을 이제 알아내는 거죠. 관측된 우주는 그런 과거가 보이지 않는 스냅샷을 우리가 보는 거고 시뮬레이션은 그 과정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스냅샷에 이르기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시뮬레이션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호라이즌 런 시리즈를 쭉 만들고 있는데요. 호라이즌 런 4까지는 유체역학 힘이 고려가 안 된 중력만 고려된 그런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암흑물질의 그 중력 진화를 우리가 봤고요. 그걸 이제 엠바디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엔체 시뮬레이션 분야에서는 저희가 세계 최대의 그런 시뮬레이션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측된 우주의 천체들하고 비교를 직접 하려면은 아무래도 가스가 있는 그런 시뮬레이션이 필요했고 그래서 저희가 그 유체역학이 고려된 그런 시뮬레이션을 이제 호라이즌 5에서는 하게 됐죠. 세계의 다른 그룹이 하고 있는 이제 중력과 유체역학이 고려된 시뮬레이션하고 비교하자면은 현재까지 진행된 같은 분해능을 가진 시뮬레이션 중에서는 세계 최대의 시뮬레이션이고 기존의 시뮬레이션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 큽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세계 최대의 시뮬레이션 한 것은 중력만 고려한 시뮬레이션이었고요. 유체역까지 고려한 시뮬레이션은 저희는 하지 않았었죠. 그래서 이번에 처음 한 거고 유체역까지 고려한 것 그런 시뮬레이션 중에서는 세계에서 지금 다른 그룹이 한 것보다 한 10배 정도 큰 그런 시뮬레이션이고 그렇기 때문에 은하의 진화와 우주 거대의 진화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최초의 시뮬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은하의 그 생성과 진화를 기본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은하의 그
시뮬레이션, 저희가 한 시뮬레이션이 은하의 생성을 볼 수 있는, 간신히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분해능을 가지고 있고요. 이 은하의 내부 구조를 간신히 분해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한 시뮬레이션보다는 한 10배 정도 분해능이 높은 시뮬레이션을 해야 별의 생성과 은하의 생성을 동시에 볼 수가 있는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고요. 기존의 다른 그룹들의 시뮬레이션들은 이 시뮬레이션의 크기가 굉장히 작았어요. 한 100메가파섹 정도 그 정도 크기인데요. 그러니까 광년으로 치면 한 3억 광년 정도 그 정도 크기인데 저희는 그거보다 한 부피로는 한 1000배 정도 큰 그런 시뮬레이션을 했죠. 그래서 우주 거대 구조와 은하를 동시에 시뮬레이션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분해능을 더 높여서 그 은하 안에 별이 생성되는 과정까지 동시에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주의 표준 우주 모형에는 여러 가지 구성 성분이 있어요. 초기 조건이 어땠는지, 우주에 무슨 물질이 채워져 있는지, 우주 팽창 양상은 어땠는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한 가지, 우주가 최근에 암흑에너지에서 가속 팽창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는 이제 우주 모형의 어느 한 부분이 되겠죠. 그 부분이 만에 하나 수정이 된다면은 뭐 특히 이제 암흑에너지가 없다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한 10여 년 전에 과거 우주 모형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제 생각에는 우주의 암흑에너지가 없어서는 현재 관측을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우주 모형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중력만 가지고 천체 생성을 계산하는 그런 코드가 있습니다. 저희 고등과학원의 김주환 교수가 그 코드를 만들어서 세계 최고의 시뮬레이션들을 해왔는데 유착학이 고려된 그런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새로운 코드를 짜는 것은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그 코드를 개발한 프랑스 팀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천체물리연구소에 그 분들하고 공동연구를 하기로 했고요. 은하의 화학적인 진화, 우주의 여러 가지 수소헬륨 말고 더 무거운 원소들이 생성되고 있는데 그 화학적 진화를 또 계산하는 그 서브루틴을 만들어준 또 연구팀이 있습니다. 저희는 프랑스 팀이 만든 그 유체역학 코드를 김주환 교수가 속도를 한 10배 정도 빠르게 만들었고요. 기존에 있는 코드는 또 큰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큰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TST 슈퍼컴퓨터 센터에서 거의 1년에 걸쳐서 그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했죠. 지금 시뮬레이션 결과를 분석해서 과학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박사는 이제 그 시뮬레이션을 그 TST 컴퓨터 센터에서 수행하는데 밤새고 시뮬레이션을 한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신지혜 박사나 김명희 박사, 또 이재현 박사, 특히 이재현 박사하고 김명희 박사 둘이 시뮬레이션을 실제로 그 컴퓨터에서 수행하는데 밤새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하다 보면은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TST 컴퓨터에 그렇게 큰 시뮬레이션을 돌린 건 처음이고 해서 그 시스템에 여러 가지 부하가 생겨서 계산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프랑스에서 준 그 코드가 이렇게 큰 시뮬레이션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문제가 안 생겼는데 저희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시뮬레이션에 버그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그 버그를 찾느라고 굉장한 고생을 했죠. 그런 일들을 이제 그분들이 다 했습니다. 저희가 2004년부터 지난 17년 동안
우주는 학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이고요. 작년에 연 학회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다채 사진을 찍을 수가 없었죠. 2018년이 이제 오프라인으로 모인 가장 최근 사진이 되겠는데요. 지난 17년 동안에 전 세계에서 우주론 분야의 학자들이 모여서 최신 연구를 발표하고 교류하는 아주 세계적인 학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긴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훌륭한 학회가 성장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서 사진을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천문학을 하고 후회한 적은 없고요. 제가 천문학을 하겠다고 생각한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쯤이었어요. 그 뒤로 천문학을 했죠. 그리고 지금까지 아주 즐겁게 하고 있는데 늘 즐거움을 느끼는 이유가 연구하는 사람으로 계속 남아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 외부문화 천문학 또 우주론이라고 하는 이 학문이 새로운 이론적인 또 관측적인 사실들을 계속 발견해 나가는 이 프론티어 라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연에도 최첨단이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최전선에 서 있는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금만 나태하면은 금세 감을 잃거나 또 연구 능력을 상실하게 되죠. 그래서 이 최전선에서 지금까지 쭉 연구에 동참하고 다른 학자들하고 자연에서부터 새로운 지식을 이렇게 찾아내는 일을 해왔다는 그 점에서 보람도 있고 또 늘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영화는 잘 안 봐서 책만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아마 우주론에 대해서 가장 좋은 입문서는 2009년에 연세대 이석영 교수님이 쓰신 빅뱅 우주론 강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빅뱅 우주론 강의. 아마 이 책이 굉장히 흥미롭게 읽힐 수 있는 그러면서도 진지하게 우주론을 소개할 수 있는 책인 것 같고요. 우주의 가속 팽창에 대해서는 2014년에 이광환 박사가 쓴 우주의 끝을 찾아서, 우주의 끝을 찾아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가속 팽창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 또 에피소드가 있어서 좋은 책이 될 겁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그거에 추가로 특히 우리 학생들한테 권하고 싶은 것은 자연에 나가서 자연을 체험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연이 우리한테 가장 좋은 책입니다. 제가 우주에 대해서 늘 느꼈던 하나의 그 생각이 있는데요. 우주라고 하는 것은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종합의 대상이라고 하는 그 생각입니다. 그 말은 제가 1995년에 제가 쓴 인간과 우주라는 책의 서문에도 제가 적었는데 많은 과학이 분석하는 방식으로 자연을 연구를 하죠. 그래서 대상을 쪼개고 쪼개고 더 쪼갤 수 없는 상태까지 내려가서 가장 기본적인 대상을 이해함으로써 내가 대하고 있는 이 자연 또 그 물체를 이해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주론은 정확히 그 반대 학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요소들, 시간에 대한 거, 공간에 대한 거, 물질에 대한 거, 천체에 대한 거, 얘네들의 진화에 대한 그런 내용, 이런 것들을 다 퍼즐처럼 모아서 하나의 커다란 체계를 완성하는 그런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분석의 대상이 아닌 종합의 대상인 그런 그 과학의 아주 드문 그런 연구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주론이
어느 한두 가지 그 중요한 요소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제가 강연에서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현재 우주론은 여러 개의 관측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기둥도 한 가지 관측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그 복합적인 그런 관측적인 근거로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그 우주를 설명하는 이 종합적인 체계인 우주 모형이 변화를 하려면은 그 새로운 그 이론이 만족시켜야 될 그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우주론 그 우주론의 변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그 방대한 관측, 또 이론적인 예측, 또 수치 실험에 의한 계산 자료, 이것들을 다 상호 비교하고 신중한 그런 비교 검증을 통해서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 어느 한 가지를 가지고 쉽게 모형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에서 이런 그 방대한 자료 위에 서 있는 현재 표준 우주론을 제가 강조하고 싶었고, 그 내용에 좀 주목해 주시면은 제 강연의 취지를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